네, 오늘 조금 전에 이재광 선임연구원 오셔서 리튬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아, 저는 전문가들 모셔서 듣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오늘 이재광 선임연구원께 한 15분 드릴 테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배터리와 관련해서 알아야 될 이야기 좀 해주세요라고 하면 이런 얘기 못 들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에게 뭔가 좀 기초부터 쉽게 설명을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요청을 드리려면 시간을 충분히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2시간 정도 설명해 주세요라고 하면 우리 기초부터 당연히 가르쳐 주지 않겠습니까? 2시간 동안 그런 거안 하고 또할 얘기가 많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래서 3프로가 뭔가 업종의 기본을 좀 배울 수 있는 강좌를 만들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기 전에 오픈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3프로TV가 만드는 주식대학 강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그 페이지 2 앱에 들어가 보시면 여러 가지 업종들 나와 있고요. 각 하나의 업종별로 한 3시간 정도 강의를 드리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쉬운 것부터 얘기 배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3시간 동안 어려운 얘기만 드립다 할게 없으니까. 그래서 주식 투자는 시작하셨는데 각각의 업종들의 특징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에게는 꽤 도움이 될것 같은 그런 강의입니다. 시간 되실 때 페이지 2 공지사항에 들어가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차피 공부하시게 될것 같으니 가능하면 빨리 결정을 내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미국 주식의 미치다 장우석 본부장님 그 사이에 나와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장우석입니다. 오늘 미국장 굉장히 다이나믹할 거라고. 테슬라 때문에요? 테슬라? 뭐 그것도 있고 네. 마녀도 4명 돌아다니는 거 아, 뭐 미국은 그거 때문에 그렇게 그렇진 않아요? 시장에 그렇지 않습니다. 뭐 그냥 그런 날인가 싶을 정도로 예. 조용히 넘어가고요. 한국은 뭐 그렇지만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영향은 없고 오히려 테슬라의 거래가 좀 붙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들어서 오늘 이제 하고 월요일 날 편입이 되거든요. 이제 그런 거 정도 보시면 되고요. 예. 아까 대학 말씀하셨는데 아까 그 우리 애청자분의 질문을 제가 대신 아, 네. 드리면 예. 예. 그다 들으면 뭐 수료증이 있는 거냐 뭐 이렇게 아, 물어보시더라고요. 학사학위 예. 뭐 주냐? 주식 대학 아니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걸뭐한 것처럼 뭔가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예. 오해를 받을 수도 예. 그래서 있겠네요. 그런 거 해서 뭐 주식 대학이면 다 아, 들은 다음에 네. 스탬프를 찍어주시든지. 뭘 드리긴 당연히 드릴 수 예, 그래서 예, 그 있겠는데, 어떤 뭐, 분이 물어보신 거를 제가 대신해서 예,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학사 학위는 예. 아닙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3프로에서 인정하는 인증서, 네. 뭐 서티피케이트 딱 만들어서 예. 드리면 되게 좋아할 것 아, 같아요. 그러네요. 예, 생각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제 아까 어떤 분의 얘기를 제가 대신 전달한 거고요. 저도 계속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은 이렇게 한 20강 되거든요, 이번에 하는 그렇죠. 게. 20강이면 다 그러니까 들으면 3시간씩 하면 뭐한 60시간 이상 되는 그렇죠. 강의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 이거를 다 들으시기를 원하죠. 저희도 굳이 그렇죠. 그걸 뭐 조금만 들으시면 저희도 보람없고 하시는 분도 예. 보람없는데 다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를 저희가 파악할 방법이 사실 없습니다. 그 시스템을 좀 그렇죠. 갖추면 예, 그렇죠. 그렇지만 뭐 되겠는데.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이제 공부하신 분들한테는 뭘 주면 아니 그뭐 즐거운 마음이죠. 내가 공부했다는 걸또 보여주기도 하고. 그러게요. 그래서 갑자기 생각나는데 어떤 그 영어 강의 업체가 있었는데 많잖아요. 뭐 영어가 안 되면 무슨 스쿨도 있고 뭐 연어두두 뭐 이런 것도 있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업체가 영어 강의를 만들어 놓고 한꽤 비싸게 팔았는데 다 완강을 하면 상당 부분을 돌려주겠다. 돌려주는 예. 아, 저 알고 있습니다. 어디 있는지. 그랬는데 그걸 그렇게 비싸게 사시고 그 상당 부분을 안 들으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더라고. 그래서 그 그러니까 회사가 돈을 많이 벌었다는 얘기 들었어요. 정말. 뭐 저희 나이로 치면 뭐 수학 정석 같은 거 네. 맨날 지판만 까맣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 국민이 우리나라가 투부정사는 정말 잘 알죠. 예, 뭐 앞에 누구? 이렇게 그거 보고 그렇죠 말씀하시죠. 농담인다 이거 뭐 그런 거 네. 보니까 하여간 저는 꼭 들어야 될것 같아요. 주식 대학 말씀하시는 거 20개 강의 알겠습니다. 들으시면서 예, 올 겨울은 어디 못잘 가니까 공부할 수 있는 기회 삼으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권해드립니다만 안 들으실 분들은 애초부터 사지 마십시오. 안 들으실 분들은 아무 소용 없습니다. 시간이 좀 있으시고 마음이 있으신 분들만 잘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은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메리츠 증권의 주요 애널리스트들이 열심히 만들었어요. 예. 네. 자, 예, 오늘은 일단 뭐 장 얘기죠. 예,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빨리 말씀을 드리면 오늘은 사진을 먼저 보면서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사진은 보이시는 그림은 뉴욕에 있는 한 레스토랑의 어제자의 모습인데요. 네. 상당히 추웠습니다 어제. 눈도 오고. 근데 이제 사진을 보시게 되면 가스 온열기라고 네. 할 수 있는 거 위에 켜지면 쭉 내려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있어요. 우리 저 네. 바깥에서 주차 뭐 네, 맞습니다, 분 맞습니다. 추워서 네. 겨울에 그 밑에 계시죠. 그걸 네. 켜놓고 지금 책상에 눈이 이렇게 온 그런 모습인데 네 분의 여자분이 담소를 나누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야외 카페인가 보군요. 그게 아니고 현재 뉴욕이 안에서는 식사를 못하는 식당 폐쇄령이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래서 밖에서 먹고 있고 먹고 있다가 중간에 눈 왔네요. 예. 그런데 이제 마스크를 쓰고 있는 모습이고 국가의 방역 자체가 그러니까 예,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이게 어떤 이게 상당히 많은 분들이 보신 그림이라서 어떤 네. 분도 뭐 슬프다 하시는데 이게 두 가지를 뜻하는 건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미국이 이렇게 코로나 앞에서 정말 힘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선진국이냐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예. 이들이 이런 생활에 젖어 있는 라이프 스타일을 보이고 있는데 자주 모여서 술 한잔하면서 얘기하고 이런 문화인데 코로나가 와서 얼마나 당황했을까 또 이런 거에 대해 얼마나 굶주려 있을까 이렇게 추운 날씨에 굉장히 추웠대요 어제 네, 네. 네. 추운 날씨 나가서 하는 모습 그 다음에 첫 번째는 그거고요 두 번째는 뉴욕에 있는 상점에 예, 많게는 70%가 지금 월세를 못 내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 울며 겨자먹기로 길거리에 자리를 만들어 놓고 손님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 애잔한 모습이죠. 그래서 그렇죠. 실내에서 영업까지 말라고 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글로벌 도시인 뉴욕의 아.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는 그림이라서 가져온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것 어디서 저렇게 찰칵도 찍어오셨어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아직 물론 누군가 올리신 건데, 예, 그렇죠. 저게 많은 이미지를 예, 담고 많은 있구나.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그림이라서. 조금 코로나 갖고 온 어떤 그 미국의 어떤 어두운 단면이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보면서 느낀 거는 뭐 선진국이 뭐 지금 코로나에 당황하고 있고 다 무너졌다 방역이 무너졌다 하고 있지만 네. 이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지금까지 해왔던 거에 비하면 상당히 당황스러웠던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약간 좀 애잔한 생각이 들어서 그림을 보여드렸고요. 넘어갑니다. 일단 어제 그림을 보시게 되면 어제는 뭐 대부분의 종목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일단은 구글과 눈에 띄는 거는 구글과 페이스북 약간의 붉은색입니다. 왜냐하면 어제는 이 구글과 페이스북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규제에 대한 부분이 나와주면서 이게 빠지고요. 네. 나머지는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고요. 보시면 존슨앤존슨 같은 일단은 또 어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모더나에 대한 백신 자문위원회에서 일단은 공고했죠. FDA에 사용 승인을 공고하면서 일단 헬스케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다만 에너지 쪽에 약간의 붉은색인데 에너지는 유가 상승했지만 엑슨모빌과 예. 쉐보론이 빠지면서 에너지 업종 끌어내리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일단은 여기 있는 에너지와 그 다음에 구글과 페이스북에 속해 있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업종이 약간 약한 모습 보였는데요. 실제 보시면 예, 업종 실제 죄송합니다. 업종도 보게 되면 두 가지가 붉은색인데요. 아까 네. 말씀드린 에너지하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업종이 빠지는 모습 보였고 전부 다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다는 것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테슬라가 이제 S&P 500 지수에 편입이 됩니다. 당당하게. 네. 근데 이제 S&P 500 지수 현재 PER이 21.8배인데 테슬라가 편입이 되면 22.2배로 올라가는 효과를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제 또 올라간 이유는 S&P에서 신용 등급을 더블 B로 부여했거든요. 굉장히 좋은 등급이고요. 자동차 업계 최고의 A3가 최고거든요. 네. 그러니까 BMW 같은. 그거보다 두 단계 아래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좀 사실 이제 테슬라가 테슬라의 신용 등급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신용 등급도 좋아지고 있고 실적 역시 좋아지고 있고 S&P 500 편입까지 되는 예. 진짜 경사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그 올해 전망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가고 그러니까 예. 경쟁 우위가 유지가 되면 S&P에서 향후 12개월 후에 등급 상향을 한 번 더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트리플 B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볼 걸로 보입니다. 가능성이 33%라고 했으니까 네. 테슬라가 잘만 유지하면 1년이 지나면 일단 트리플 B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걸 예상이 들고요. 자, 여러분들 아마 오늘 주요한 내용이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테슬라가 언제까지 올라간다고 보실까요? 지금 뭐 600% 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 어제도 올랐고 역사상 최고치를 달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보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게 미국의 오늘의 이슈입니다.
테슬라가 테슬라의 예, 여기 그림 나오는 것처럼 테슬라의 버블 고잉 투 버스트라고 해서 언제 터질 것이냐. 예, 이게 이제 주된 질문인데 너무 강하니까요. 근데 이제 보시면 이게 만약에 S&P 편향이 되면 시총이 당당 6천억 달러 넘어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바로 6위로 올랐습니다. 예. 현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S&P 500의 1.5%를 담당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계산이 딱 떨어지죠. S&P 500의 전체 시총이 5경원입니다. 네. 5경원이면 1.5%면 딱 떨어지는 게 700억 달러잖아요. 아니, 700억 아니죠. 70조 원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예. 70조 원 정도의 주식을 앞으로 사야 되는데 그 70조 원 주식을 사는데 어쨌거나 그 70조 원이라고 하면 현재 테슬라 시총의 10분의 1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산술로 계산해버리면 이게 편입이 되면서 약 10%가 더 올라가서 여력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현재 PR로 보게 되면 170배입니다. 170배. 그리고 네. 우리가 알고 있는 EV 세일즈 이게 뭐냐면 엔터프라이즈 밸류라고 해서 기업의 시가총액을 얘기하는 거죠. 전체 기업 가치. 예. 약간의 시가총액보다 더 큰 광의의 개념인데요. 부채를 포함한 기업 가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업 가치가 매출이 몇 배로 움직이냐를 보여주는 건데 현재 S&P 500의 평균은 3배입니다. 3배. 매출의 3배로 주가가 움직이거든요. 네. 기업 가치가 정해지는데 예. 지금 좋아하는 기업 애플도 마찬가지 우리가 좋아하는 아마존도 마찬가지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14배예요. 14배 매출로 예, 기업 가치가 예. 책정이 된 거죠. 상당히 많은 큰 숫자고요. 평균에 거의 한 4배 정도가 나오는 건데 지금 이런 걸 보시면서 일단은 테슬라가 비싼 것은 인정하겠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게 정말 어떻게 이어질지 21일 이후에 이렇게 보는데 어떤 한 분이 이제 오늘 조사한 바에 따르면 31년 동안의 데이터입니다. 31년 동안의 데이터인데 100개 가장 큰 100개 기업들 조그만 예. 기업이 아니고 예. 시총 상위 100개 기업들이 만약에 편입이 되면 S&P 500에 편입이 되면 봤더니 1년 후에 보통 7%가 빠지더라 네, 라는 얘기했습니다. 이거의 장황 얘기 뭐냐면 많은 분들이 S&P 500에 편입 때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수급도 네. 완화가 되고 예, 예. 좋아지니까. 그런데 수많은 분들이 그걸 이후에 주식을 그때 이후에 이익 실현하거나 차익을 던지는 게 그 네. 이후에 나온다는 거예요. 대부분 다 좋아하는 기관에 역으로 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후에 테슬라가 무슨 호재가 더 있겠냐 이런. 네, 그렇죠. 왜냐하면 그 앞서 또 하나 잘라먹은 내용이 뭐냐면 그나마 그냥 그럭저럭한 주식을 얘기하는 건데 이미 테슬라는 올해 600%의 상승을 보인 게 아닙니까? 네. 더군다나 많이 올라온 거기 때문에 지금 보기에는 이 분의 얘기를 치게 되면 과거의 통계를 봐도 아마 22일이 지나게 되면 이미 뉴스가 호재가 노출됐기 때문에 예. 서서히 파는 물건 물량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끝에 재밌는 내용이 뭐냐면 테슬라의 버블이 언제 터집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분의 얘기는 뭐냐면 22일 이후에 터집니다라고 농담식으로 얘기했는데 그걸 빗대어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제가 보기에는 테슬라도 언젠간 주식이 빠지겠죠. 네. 빠지겠지만 그 타이밍을 많은 분들이 재고 있을 텐데 제가 오늘까지 봤는데 대한민국 가장 1등 주식은 여전히 테슬라고요. 이 순간까지도 주식을 매수하고 계시거든요. 많은 예. 투자자분들이. 예. 예. 제가 보기에는 22일 날 보면 이제 수많은 그 유튜버들은 그때까지 올라가고 앞으로 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지만 오히려 그 혀를 찔리는 어떤 그런 좀 매매 패턴이 나와주면서 테슬라가 좀 조정을 받지 않을까라는 네. 내용을 말씀드린 거라서 오늘 이 내용을 좀 세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그런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다른 주식이나 다른 시장 전반의 분위기에 미치는 영향은 혹시 없을까요? 있죠. 예, 상당히 뭐 테슬라가 시총은 아까 얘기했지만 S&P 500의 1.5%지만 갖고 있는 의미가 크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제 서학개미운동의 대표적인 종목이기도 하고 또 이게 시장 분위기를 자주 유지하는 왜냐하면 이게 빠지면 아시겠지만 리오토 중국에 있는 샤오펑 뭐 리오까지 빠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예. 사실은 좀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의 주가 상승이 계속 이럴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멈출 것인데 그 타이밍이 언제냐고 물어보신다고 그러면 예. 여기 전문가들 얘기는 오히려 편입이 된 이후에 모든 재료가 노출되고 나서 주가 좀 빠지는 쪽으로 나온다는 게 일반적인 내용이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여기에 제가 직접 읽어본 사람으로서 여기 한 표를 던지고요. 저는 여기에 좀 설득을 당한 편이죠. 그래서 일단 지금 나와주고 있는 월가의 분위기가 그런 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재료 노출이다. 예, 그래서 한국의 8조 원 정도가 현재 보유 중이기 때문에 뭐 언젠가는 매도하신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뭐 다 매도하는 게 아니고 물론 틀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조금 이 기사를 좀 기억하시면서 타이밍을 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다른 빅테크 팡들 주식은 어떨까요? 만약 그렇다면
근데 오히려 팡은 아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미 3개월 이상을 쉬었기 때문에 쉬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예, 오히려 시장을 지탱하는 요인이 되다 보니까 시장이 급락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팡이 버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충분히 쉬었고 오히려 쉬는 동안에 밸류에이션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상관이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아까 얘기한 것처럼 PR을 올린 효과까지 보여주는 게 테슬라가 정말 대단한 기업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일단 오늘 기업 수를 좀 볼 건데요. 페덱스가 어제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실적은 좋았는데 하필이면 코로나가 터지면서 다음 분기 어닝 가이던스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해서 지금 시가 내에서 2%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일단은 4.01 EPS에 대비해서 4.83이 나왔고요. 매출도 역시 예상을 초과하는 그런 실적을 보였는데 안타까운 그런 모습입니다. 만약에 일단은 어닝 가이던스 제공했다 그러면 오늘 올라갈 수 있었는데 일단 이렇게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보인 페덱스 실적이었고요. 지금은 화이자의 백신 운송을 하면서 또 한 번에 매출을 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상당히 좋은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요거는 기사가 나와주면서 즉각적으로 반영하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예. 기사가 나와주면서 바로 시간에서 반영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빠르게 반응을 하고 요 실적 때문에 주가 움직이는 거는 누구 대충 못하지만 많이 자주 된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늘 얘기하지만 이런 게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 뭘 봐야 되냐면 마켓 비트 사이트 가셔갖고 애널리스트 레이팅스랑 가서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실적이 나온 다음에 다음 어닝 가이던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는지 보게 되면 바로 그 이후에 베런버거 뱅크하고 JP 모건 체이스가 실적 그 투자 의견을 얘기했는데요. 역시 바이견을 제시하면서 $350, $320 제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까지 주가 대비해서 약 10% 20% 올라가는 쪽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페덱스에 대한 주가 상승은 여전히 이어지지 않을까 오늘 빠지더라도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앞서 본 것도 보게 되면 전부 다 목표 주가를 $300까지 $300 중반까지 올리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페덱스 주가 상승은 여전히 좀 유효하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가 아니고 월가 아이비 얘기니까 아이비 분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똑똑한 분들이니까 좀 믿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버진갤럭틱 또 한 번의 얘기가 좀 안 좋은 악재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민간 우주 탐사 기업입니다. 예. 이제 지난번에는 비행기 테스트 과정에서 엔진 고장으로 돌아오는 그런 과정을 보였는데요. 이번에는 주요 주주들이 누구라고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1억 1,300만 주를 매도하겠다고 SEC에 오늘 보고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물량은 언제 나온다? 아무도 모릅니다. 나온다고 보고만 할 뿐이면 이제 언제든지 팔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총 발행 주식이 2억 2,500만 주니까 절반 정도를 판매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현재 공매도 수량이 4,800만 주가 돼 있기 때문에 유통 주식의 공매도 수량이 부분이 27%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고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이 주식에 대한 미래의 성장성보다는 빨리 주식을 팔고 나가야 되는 어떤 그런 좀 수요가 커지는 게 아닌가 싶어서 약간의 주가 하락이 더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 같고요. 현재 시간에 주가가 좀 많이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오늘 주가 하락이 얼마나 빠질지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늘 얘기하지만 이렇게 좀 공매도가 나오게 되면 공매도가 4,800만 주가 되는 거 이런 거 늘어나는 거는 한 달에 두 번 나오는 지표니까요. 꼭 한번 보시면서 이들 기업이 커지는지 작아지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테슬라는 급속도로 주는 모습 보였는데 예, 버진갤럭틱은 좀 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좀 주의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어데시가 여러분들 좀 이제 상장 초기인데 이제 한국 분들이 좀 많이 매수했더라고요. 오늘 네, 기사 봤더니 예, 예. 그 신규 상장 종목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일단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요. 월가의 공매도 세력 중에 하나인 시트론 리서치가 오늘 부정적인 의견을 발표했는데요. 목표 주가가 $40를 얘기했습니다. 지금보다 지금 $150가 넘어가는데. 턱없이 의미 없는 얘기했거든요. 이게 마치 지난번에 얘기했던 테슬라가 주가가 $80 가야 된다고 한 것처럼 거의 저주에 가까운 얘기했는데 뭘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제가 본 걸 딱 말씀드리면 예. 올해 가장 우스꽝스러운 IPO라고 진짜 폄훼하는 그런 멘트를 날렸고 첫 번째 경쟁이 치열하다. 도어데시, 포스트메이트, 그다음에 우버이츠, 또 한 가지 글로버브까지 이 네 개의 기업이 몰려 있다. 다만 포스트메이트는 이미 우버이츠가 먹었기 때문에 우버이츠, 그 다음에 도어데시, 그러고 3대 회사가 일단 경쟁을 하고 있다라고 예. 좀 보고 있고요. 이게 전 딱 맞는 것 같아요. 충성고객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 도어데시를 음식을 시켰더니 단무지가 더 많이 왔더라. 라든지 라든지 친절한 배달이 왔다. 뭐. 빠르게 왔다라든지 그럼 그로버버가 배달하면 음식이 같은 식당에 시킨 거죠. 네. 근데 그로버버가 오면 뭔가 달라지고 우버이츠가 오면 달라지고 도어데시가 오면 달라지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의 얘기는 뭐냐면 결국에는 마케팅의 싸움이지
나는 도어데시 팬이야. 뭐 아니면 물론 여기서 만약에 포인트를 주관하면 충성공이 생기겠지만 예. 제가 이제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지인들한테 뭐 그 요교회 시키냐 뭐 변민을 시키냐 물어봤더니 뭐 다 같은 회사라면서 여기 또 예. 한국은 예. 어디 시켜 똑같다니까 그건 뭐 의미가 없지만 하여간 이게 맞는 거죠. 충성공이 있느냐 지금은 에코시스템처럼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오지 않는 뭔가 있어야 되는데 네. 도어데시만의 그 특징이 없더라, 없다. 특징이 없더라, 네, 없더라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보기에 그게 맞는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역시 매출 대비 주가 형성이 현재 23배이기 때문에 너무 비싼 게 아니냐라는 얘기하면서 일단은 폄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도어데시 CEO라면, 네, 단무지를 갖고 다니다가 정 도장의 말씀 뭐 맞다, 그렇대, 그래, 그래야 되겠네. 그래서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지 않을까요? 네, 네, 아이고. 제가 단무지로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런 게 있어서 하여간 도어데시가 네, 어쨌거나 제가 이거를 뭐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알겠습니다. 워낙 최근에 많이 매수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슈퍼마켓에서 나눠주는 검은 비닐봉투 유용하긴 하지만 네. 무슨 로열티가 있느냐 그 네, 말이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팰런티어가 오늘 크레딧 스위스가 중립해서 시장 중립 하회로 내렸는데요. 실제 매도라고 좀 보시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목표 주가는 13에서 17달러까지 올리는 그런 모습인데요. 예. 현재 주가 뭐 27달러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도. 근데 이게 지금 오늘도 이것 때문에 주가가 좀 밀리는데 과도한 상승이 문제였다. PSR 이건 46배다라고 하면서 완전 거품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아까 얘기했지만 S&P 500의 평균이 3배인데 예. 46배, 스노우플레이크는 250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정말 왜 이렇게 많이 주는 거냐라고 하면서 지금 이제 거품을 많이 거품이 껴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 제가 볼 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이 열렸는데 장부터 잠깐 보고 예, 잠깐 갈까요? 보고 갈까요? 네. 네. 나머지 부분들은 좀 안 좋은 얘기니까 잘 먼저 보고 좀 보겠습니다. 이제 어제 아시겠지만 어제 올라간 이유는 모더나 백신에 대한 이제 긴급 사용에 대한 권고 예. 또 한 번에 이제 또 하나의 백신이 깔리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제는 하다하다 못해 추가 부양책이 가까워졌다, 다 되고 있다, 자세히 얘기하고 있다 하다가 이제 이번에 주말 앞에 네. 앞두고 하겠다라고 나와갔고요. 9,080억 달러에 대한 부양책이 잘하면 주말 전에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서 또 올라갔는데요. S&P 500, 다우, 그다음 나스닥, 러셀 2000 네. 모든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이루는 그런 모습을 보여갔고요. 강세가 정말 진짜 강하다는 좀 보여주고 오늘도? 있는데 오늘도 그 강세의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이라고 달라질 게 없겠죠. 추가 부양책의 기대감은 여전히 있고 지금 모더나까지 백신 대여를 합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네. 오늘도 소폭이지만 강보합 정도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굳이 얘기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테슬라의 주가 항방이 조금 이제 고민스러운데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각에서는 굉장히 거래가 터질 것이라는 얘기가 많으니까요. 테슬라의 주가 추이를 좀 보시는 게 오늘 좀 핵심인 것 같습니다. 장 초반에는 지금 계속 고점 돌파하고 네, 있네요. 2.7% 정도 예, 테슬라는 2.76%로 올라가는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러다 보면 뭐 700달러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은 일단 초반의 강세인데 네. 테슬라 같은 기업들은 워낙 이제 변동성이 있으니까 나중에 주가를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게 많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걱정이라고 하는 러셀 2000까지 오늘 또 1% 이상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요. 시장의 상승은 진짜 끝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업 내용 간단히 보고 아까 못 본 거 좀 보겠습니다. 오늘은 몇 개 안 되니까요. 오늘 하나만 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니바고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캠핑카를 만드는 업체인데요. 아시겠지만 캠핑카를 워낙 많은 분들이 지금 여행을 못 가다 보니까 가족과 함께 차에 뒤에 붙이고 이제 다니시면서 여행을 다니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위니바고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상장 폐지 위기까지 갔다가 지금은 굉장히 유명한 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예. 목표 주가 그 예상 EPS가 98센트였는데 물려 1.96이 나와주면서 완전히 진짜 예상을 뒤엎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 현재 시간에서 5%가 올라간다고 그러는데 아마 지금도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위니바고 캠핑카는 없어 못 팔고 있다고 하니까 뭐 차가 뒤에 매달 수 있잖아요 거기는 네. 미국은 그러다 보니까 많이 팔리고 있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페르스는 말씀을 드렸고요. 모더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지금 이제 긴급 사용 승인을 권고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 지금 FDA가 승인하면 일단 약이 깔릴 것 같고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화이자는 지금 아시겠지만 미국 연구에서 일본까지 사용 승인을 넣어놓은 상태니까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존슨앤존슨은요. 존슨앤존슨은 지금 4만 5천 명에 대한 실험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마도 이 결과는 내년 1월 말쯤에
네. 나올 거니까 데이터가 나오면 존슨앤존슨은 나와줘야 되는데 최소한 96% 효능을 보여야지만 과거의 기업도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제 개인의 생각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테슬라는 오늘 끝나고 오늘 종가로 해서 S&P500에 편입이 되고요. 이렇게 좀 봤고요.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못 본 거 마저 보고 끝내겠습니다. 나머지 이 내용들은 또 한번 시장이 과열됐다는 걸 지표로 보여주는 건데 이 파란색은요. S&P500의 수익률입니다. 현재 15%거든요. 연중으로 보게 되면. 연초 대비입니까? 예, 연초 대비. 예.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게 빨간색 같은 움직이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이 빨간색은 GDP 대비 시총을 보여주는 거라서 이건 거꾸로 이게 위에가 마이너스입니다. 예. 뒤집어놓은 거죠. 뒤집어지면 같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이게 올라갈 때 GDP 대비 시총이 작아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GDP 대비 시총이 똑같거나 작아져야지만 시장은 굉장히 과열된 게 아니라고 보는 거죠. 예, 예, 적정하다고 예, 보는 건데 예. 지금 거꾸로 1.5배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GDP 대비 시총이 50%가 더 커진 거라서 네. 지금은 굉장히 갈라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게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같은 모습이었는데 이게 이렇게 많이 GDP 대비 시총이 커지는 게 하나의 거품이기 때문에 거품을 상징하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되면 주가가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 갈라지기 시작한 시점을 대개 연도가 보면 올해 초입니다. 올해 초부터. 올해 초부터. 예, 올해 초부터. 여기가 2020년이니까요. 예. 예, 갈라지기 시작한 게 올해 초부터 갈라졌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한국도 역시 지금 아마 제가 보기에는 시가총액이 GDP 대비 한 120% 이상 올라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과도하게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과열 상징하는 시그널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어제가 그저께 제가 말씀드렸는데 펀드매니저 현금 비중을 가지고 이제 현금을 확보하는 그런 과정에서 시장의 조정을 받는다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는데 현재 보시게 되면 지금 극도로 현금이 빠져갖고 마이너스까지 갔을 때는 닷컴 버블 때, 금융위기 때, 지금이거든요. 현금이 없다는 거죠. 펀드 매니저가 다 주식 산 거기 때문에 네. 지난 말씀드린 4%가 현금 캐시 룰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주식을 살 수는 없고요. 오히려 주식을 좀 팔아야 되는 시점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역시 현금 확보를 한다고 그러면 주식을 파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약간의 주식을 좀 팔 수 있는 하나의 또 시그널을 보고 있다는 것도 내용이 나와주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림은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EV, 그러니까 엔터프라이즈 밸류라고 하죠. 기업 가치를 얘기하는 거고요. 세일즈를 얘기하는 건데 늘 얘기했지만 지금 보시는 현재 S&P 500 라지캡 기준이죠. 라고 보게 된다고 그러면 현재 4배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평균이 3배거든요. 3배인데 4배까지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역사상 최고치로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어서 네. 과연 매출 대비 4배가 맞는 것이냐라고 보여주는 건데요. 이렇게 하나 보여드렸고요. 그다음에 그 퍼센타일이라고 보여주는 건데 90%,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시가총의 10%의 기업을 얘기하는 건데요. 예. 시가총의 상위 10%는 EV 세일즈가 14배까지 올라가 있다. 너무 과도하게 올라간 게 아니냐라고 보여주는 그림.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중간치죠. 퍼센트를 75%면 상위 25%의 기업이거든요. 예. 25%의 기업들은 현재 7배까지 커진 모습이기 때문에 시가총의 평균으로 봐도 큰 기업으로 봐도 중간 기업을 봐도 다 지금 EV 세일즈가 뚫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너무나 많은 기업에 멀티플을 많이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은 상당히 좀 과열된 모습이 하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주가가 좀 내려가야 된다는 어떤 그런 이론을 좀 펼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면서 현재 주가는 계속 올라가지만 역시 월가에서는 상당히 많이 올라간 거에 대한 의견이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게요. 참 저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매출이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막 그런 암호화폐들도 올라가고 뭐 다 그러고 올라가고 있어서 네. 그런 거 보면 주식은 정말 기특하지 않습니까? 돈도 벌어오고 뭐 그렇죠. 이런 그렇죠 기특하죠. 그래서 돈 벌어오는 뭔가에 대한 이제 밸류에이션을 더 높게 주는 과정일지도 모르겠다는 네, 생각도 들고요. 예. 그래서 오늘 마침 눈에 보이니까요. 요 네. 하나 기사 하나만 잡아주시면 스탁 라이스 스타링 어머드 언고잉 스팀리스 톡스라고 해서 오늘도 또 한 번은 또 부양책 얘기 때문에 올라간다는 뜻이거든요. 이 추가 부양책 진짜 와 계속 먹히는 거예요 시장에. 근데 이제 주말까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래서 이제 많은 전문가분들은 봄에 내년 봄 정도 약간 조정을 받는다는 의견이 일치하거든요. 이 추가 부양책이 이루어지게 되면 일단은 추가 부양책 이후에는 네. 어쨌거나 많은 분들이 일단 재료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약간 빠지고 나서 다시 한번 여름부터 올라간다고 보기 때문에 이 추가 부양책이 그러니까 사실 합의가 되는지도 한번 보시면 시장 흐름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한두 달 전에는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백신이 나올까 안 나올까 이제 고민하던 때. 네, 맞습니다. 백신이 나올 가능성도 크지는 않지만 나오면 나오는 날이 고점이다.
그렇죠. 뭐 그런 얘기도 있었죠. 그러니까 근데 그게 정확히 맞았죠. 사실 이제 모더나하고 특히 모더나 같은 경우 딱 그 점을 고점을 찍어서 내려가고 있는 백신 회사는 그랬고요. 예, 그렇습니다. 장은 또 장은 안 그렇죠. 장은 계속 하고 있지. 그래서 지금도 이런저런 호재 다 나오면 즉 부양책 나오고 나면 그 다음 호재는 없잖니 하면서 조정을 받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또 맞습니다. 예. 예상을 하면 늘 틀리는 예, 틀리죠. 예. 그런 시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여기서 마무리하죠. 조금 늘 더 하고 싶은 생각은 드는데 더 할까 싶어서 시간을 보면 야, 뭐 그냥 자정이네. 화장실 다녀오면 자정일 시간이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그렇고 장부부님도 그렇고 집에 가야 되겠다 싶은 생각에 이제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네. 자, 오늘도 미국 주식의 미치다 장우석 본부장님과 함께 미국 시황 쭉 알아봤고요. 여러분들 오늘 시장이 좀 중요하거나 뭐 고비가 될 만한 시장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건강하게 일찍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저희 또 만나시죠. 아, 내일은 또 토요일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럼 좀 장 오래 보시죠. 예.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